안녕하세요. 호야가 진딧물도 생기고 입도 쭈글쭈글해져서 이 상황에서는 진딧물 제거가 완벽하게 안 돼서 끈을 자르고 진딧물 약을 뿌린 후 다시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곳에 진딧물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호야 줄기를 내린 후 진딧물 약을 치면 완벽하게 없앨 것 같네요. 호야를 실내에서 키우다 보니까 통풍이 안 되니까 이렇게 진딧물이 잘 생긴답니다. 이번에는 진딧물 제거 완벽하게 될 거예요. 지긋지긋한 진딧물 니네 이제 다 죽었어. 4년 동안 많은 꽃을 피워줬는데 진딧물까지 생기니 호야가 지쳐서 숨을 못 쉬네요. 호야꽃 올해도 주렁주렁 기대해 봅니다. 이거는 시중에서 파는 진딧물약을 제가 물과 희석시켜서 이렇게 쳐주고 있어요. 분무기 하나를 다 쳐줬답니다. 진딧물이 구석구석이 숨어 있어서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무기 하나를 그냥 몽땅 쳐버렸어요. 호야줄기가 너무 거대해서 이거 내다는 것도 지금 쉽지 않아요. 일단 약을 이렇게 뿌려서 놔두고 천장에 줄을 맬 거예요. 양쪽으로는 조금 두꺼운 줄을 맸어요. 그림처럼 이렇게 철사를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한 뿌리에서 이렇게 줄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리저리 지금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뿌리에서. 호야 꽃대들이 있어서 꽃대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이거 좀 보세요. 한 뿌리에서 이렇게 가지가 많이 생겼어요. 이게 다한 줄기랍니다. 2,000원짜리 화분이 십몇 년 되니까 이렇게 대품이 되었답니다. 호야 줄기 정리하기 정말 힘드네요. 이것 보세요. 호야 줄기 정리하고 이제 분갈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분갈이 안 하고 영양제만 줬더니 호야가 지쳐 있어요. 2년 전에는 간편 분갈이하고 전체 분갈이는 4년 만에 하는 거예요. 호야가 이렇게 배가 굵어서 뿌리도 굉장히 실하네요. 작년에도 분갈이를 안 하고 재작년에는 9분 분갈이를 했더니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많아요.
보니까 이렇게 크니까 영양이 없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마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뿌리로 좀 잘라줄 거예요. 작년에 분갈이를 안 했더니 얘네들이 영양이 없어서 이렇게 뿌리를 좀 뿌리가 많아서 영양이 없긴 없네요. 이렇게. 제가 화분이 너무 커서 밑에다 제가 이거를 넣고 했었거든요. 여기까지 다 침투를 했어요. 뿌야 잎이 왜 이렇게 마르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이렇게 영양이 없어서 그러네요. 분갈이를 안 한 상태로 꽃을 4년을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부분 분갈이만 해줬더니 이렇게 영양이 없어서 얘들이 지금 잎이 다 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틴틴물도 있는 상황에서 영양도 많이 되지 말라가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분갈이를 전체 분갈이를 한번 해봅니다. 일단 이렇게 넣고 여기 흙을 해야겠어요. 흙이 용토만 심었더니 이렇게 파실파실합니다. 흙이. 내가 지금 원래 이제 5년째 꽃을 피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밑에다 이걸 넣었는데 이거 이제 안 넣고 그냥 흙만 이제 넣으려고요. 흙이 그래도 좋아요. 왜냐면 상태가 그런대로 좋은데 여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재활용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마커를 물 빠짐이 좋게 이거 안 섞어도 물은 잘 빠지는데 이거 섞어서 이렇게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밑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위에는 이제 새 그릇으로 채워줄 거예요. 위에는 이제 요 새 그릇으로 채워줄 거예요. 네, 새 그릇 용도로 이제 채워주세요. 새 그릇으로 이렇게
세워서 분갈이해 줬으니까 호야야 올리고 꽃 좀 많이 피우자. 그래요. 꽃을 4년이나 키웠으니 얘네들도 이제 너무 지쳐서 올해는 이렇게 이제 새하고로 이제 분갈이를 해주고 제가 진딧물약을 다 쳤기 때문에 또 꽃을 많이 피워주겠지요.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다오 호야야. 이렇게 이제 몇 시간 했네요 이거. 이렇게 아, 다 됐습니다. 이렇게 호야, 이제 호야는 꽃필 일만 남았습니다.